본능 노화 예방에 식단 관리도 필수죠. 그런데 어째 재료들이 온통 풀밭이네요? 냉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콜라겐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채소들이 콜라겐을 만드는 재료가 돼요. 네? 채소가 콜라겐을 만든다고요? 단백질의 일종으로 신체를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인 콜라겐. 특히 채소에 풍부한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데요. 오래전부터 콜라겐 식단을 고집해온 희정 씨. 이게 다 환절기, 온냉 노화를 위해서라고요. 요즘 같은 봄철 환절기에는 바깥 날씨처럼 피부 온도도 엄청 오르락내리락 변덕이 심하대요. 그래서 피부 건강을 도와주는 콜라겐도 파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더불어 콜라겐이 급격히 감소하는 갱년기 여성의 경우 콜라겐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여기에 또 다른 비법이 추가됩니다. 설마 이 생선이 온냉 노화를 막는 비결? 이게 제 핵심 비결인데요. 생선에 콜라겐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데요. 생선에서 추출한 어류 콜라겐. 육류 콜라겐보다 분자 크기가 작아 흡수율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요. 때문에 일교차로 인해 손상된 콜라겐을 빠르게 채워 온냉 노화를 예방해준다고요. 희정 씨의 피부를 책임진 건강식단 함께 만들어볼까요? 먼저 간을 하지 않은 고등어를 오븐에 바싹 구워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온냉 노화를 다스린 핵심 비결이 등장합니다. 고등어 쌈과 같이 먹을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 이 양념장 안에도 봄철 환절기 온냉 노화를 막아줄 핵심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잘 보세요. 피부 건강 지키는 특제 소스 만들기. 간장과 식초, 고춧가루를 넣은 후 함께 섞어주면 끝인데요. 정말 간단하죠. 그다음 의문의 하얀 가루를 넣는 희정 씨. 이건 뭐죠? 원래는 설탕이나 올리고당을 넣어야 되는데요. 이 당 성분이 노화를 앞당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탕 대신 어류 콜라겐 가루를 넣어주는데요. 특히 제가 사용하는 건 어류 콜라겐보다 더 작은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예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생선 껍질에서 추출한 어류 콜라겐을 머리카락 굵기보다 더 작게 분해한 건데요. 희정 씨는 이 한 끼 밥상으로 콜라겐을 완전 봉쇄. 덕분에 온냉 노화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요. 그녀의 정성이 가득 담긴 식단. 건강은 물론 맛도 당연히 합격이겠죠.